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영주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야. 네? 죽다뇨? 그게 무슨... 어제 네 엄마가 영주 서랍에서 농약병을 발견했어. 그게 왜 영주 서랍에? 왜겠니? 그럼 설마 영주가 자살 결심이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? 우선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안심할 수가 없어.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는 성격이니. 너 정말 유학을 가려는 거냐? 설마 유학 핑계로 은희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? 연희 씨는 다시 만날 일 없을 거예요. 그건 염려 마세요. 그럼 더 이상은 영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. 너 하나 때문에 스스로 목숨까지 끊으려고 한 아이야. 지금 네 마음도 복잡할 테니 억지로 약혼까지 강요하진 않으마. 대신 단 한 번만이라도 영주 입장에서 생각해 주면 좋겠구나. 그래도 떠나겠다면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으마. 단 한 번만이라도 영주 입장에서 생각해봐줬으면 좋겠구나. 그래도 떠나겠다면 나도 더 이상은 잡지 않으마.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기다린다고 했잖아. 너 정말! 잠시만. 잠시만 이대로 있자. 잠시만. 오빤 모르지만 난 알아. 오빤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. 유학을요? 너무 걱정할 거 없어. 오히려 좋은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.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오빠가 여길 떠나겠다는 말이잖아요. 네 말대로 여길 떠나겠다는 건 은희에 대한 미련을 버리겠다는 뜻도 돼. 다시는 만나는 일 없을 거라고 했어. 그건 그냥 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.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. 은희가 확실하게 매듭을 지었을 거다. 은희 언니가 뭘 어떻게 해요? 아무튼 더 이상은 은희 걱정하지 않아도 돼. 이제부터 중요한 건 성재 마음이야. 지금 당장은 성재도 힘들 테니 너무 부담 주는 일은 없도록 하는 게 좋겠구나. 저 조심조심 들어해. 에? 그 두부 부서지지 않게. 에? 그래. 야, 꼭대지. 너네 조심하라 했지, 자식아. 어? 이게 그냥 두부인 줄 알아? 저 호텔에 들어간 두부야, 서울 호텔. 어휴, 입으로만 일하는 건 누가 못해. 뭐였지? 너 방금 뭐라 그랬냐? 한 말을 했는데요? 어?
너 거기 안 서, 이 자식아. 나 봄 준비는 다 끝났나? 공장장이 직접 김 씨하고 다녀올 거예요. 얼굴이 저 모양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네. 그래도 첫 납품하는 날인데. 그렇다고 성재를 보낼 수도 없잖아요. 저도 중요한 약속이 있고요. 대신 쓸데없는 일 저지르지 않도록 아범이 잘 당부하게. 예. 그리고 성재 말인데요. 혹시라도 약혼 얘기는 당분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왜? 자네한테 무슨 말 하든가? 그런 게 아니라 좀 전에 일도 거들고 다시 마음을 다 잡을 모양이에요. 차차 좋아질 테니 어머니도 크게 염려 마세요. 그야, 좀 더 지켜봐야 알겠지.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네. 야야, 너 저 출발 준비 끝났냐? 네, 김 씨 아저씨 기다리세요. 나가보세요. 근데 저 성재야, 저 오늘은 네가 내 대신 좀 가주면 안 되겠냐? 죄송해요, 전 처리할 일이 많아서요. 아야 임마, 그래도 저 인천 두부공장 그 대표로 가는 건데 이 얼굴로 가기는 좀 그렇지 않냐? 아 그리고 너도 그 저 호텔 가면 아는 사람도 만나고 얼마나 좋아, 안 그래? 전 만날 사람도 없고 앞으로 갈 일도 없으니 조심히 다녀오세요. 아야, 내가 지금 오죽하면 이러겠냐. 이 내 얼굴 이 꼬라지 좀 봐라, 이 꼬라지 이거. 어? 저 거래처 와요. 야야, 성재, 야야 임마, 야야. 아 근데 저 자식이 저 갑자기 왜 저래? 어? 삼복 씨 밥 먹다가 목에 걸리겠다. 그게 다 어르신 위해서 선본 거 아니야. 그래, 나도 밥 좀 먹자. 뭐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르겠네. 이제 나한테 미리 말 한마디 하면 덧나요? 아이, 내가 보기엔 괜찮았어. 순덕 씨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 아니야. 무슨 소리예요? 우리 아버지는 싫다고 하시던데? 이럴 때 은희 어머니가 계셔야 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데 참. 은희 어머니 시장 가셔서 오시려면 한참 멀었거든요? 우리 아버지 취향도 모르면서. 아니 얼마나 싫었으면 말 한마디를 안 하실까? 아니 그럼 반장님은 어떤 여자분 좋아하시는데? 말씀은 많지 않으시고요. 얼굴은 우리 은희 어머니처럼 이뻐야 되고 이 마음은 비단결처럼 고와야 돼요. 아, 또 하나! 음식도 잘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쁘고 마음씨는 비단결처럼 고우면서 음식도 잘하고 키도 크고. 그렇죠. 그 정도는 돼야죠. 그런 아주머니가 뭐하러 우리 장인어른하고 재혼을 하신대? 어서 오세요. 국밥 드릴까요? 아니 저 여기가 저 그 고춘식 씨 가게 맞나요? 고춘식 씨? 맞긴 한데 누구세요? 아니 저 어제 맞선 본 사람인데요. 잠깐 좀 뵐 수 있을까요? 들어오세요. 아이고 살아 계셨네요, 고춘식 씨. 아이고 어머니야. 고춘식 씨? 여긴 왜 오신 거예요? 아유, 어제 보니까 그냥 볼이 홀쭉하더라고요. 아이 그래서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요. 제가 어제 말씀 드렸잖아요. 어젠 저승사자가 우리 집 문턱까지 왔다 그냥 갔다고요. 아유 하여튼 저 춘식 씨 농담은 알아줘야 해. 농담 아니에요, 진짜예요. 어머, 아이고 세씨가 바로 저 고춘식 씨 막내딸이구먼. 아이고 그냥 엉덩이가 펑퍼짐한 게 그냥 애를 쑥쑥 잘 낳겠네. 애는 몇이요? 저 아직 애 없거든요. 아니 그러면 천천히 30전에 남은 되지 뭐. 아이고, 아이 춘식 씨 어디 가요? 네 저기 저
화장실 변속간 좀 댕겨오려고 그러거든요. 전 가면 두 시간 이상이니까 기다리지 마시오. 아, 춘식 씨! 춘식 씨! 춘식 씨! 뭐 오늘 인천에서 두부 들어온 날인 거 알죠? 아니 뭐 그 알고는 있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. 그냥 들어오는 납품 수량 살짝 부풀려서 장부에 기록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. 아니 이러다가 들키면 어떡해. 사장님이 가만히 안 계실 텐데. 그럼 지금 빠지겠다는 겁니까? 아니 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. 그러고 보니까 그 박마담이 조리장 안부를 묻던데 사모님 계신 집 주소를 알려줄 걸 그랬나? 아이 강상미가 왜 이래?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입니다. 조리장님만 입 다물면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. 갑니다. 이야, 이거 서울 호텔이 크긴 크구만. 어? 우리가 이 호텔에다 납품을 한다 이 말이지. 아이고, 저 부사장님 아니십니까?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? 저 인천 두부 공장장 이백수라고 합니다. 그 전에 공장에 오셨을 때 한번 뵌 적 있는데 기억하실는지? 아, 기억나네요. 반갑습니다. 근데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? 아주 오늘 호텔에 그저 두부 납품하기로 한 날인데 어디 가십니까? 납품하기로 한 날이 오늘인가 보군요. 아, 이렇게 큰 호텔의 부사장님이신데 얼마나 공사가 다망하시겠습니까? 제가 이해해야죠. 아 참, 저 우리 은희는 잘 있죠? 김 비서요? 아하, 이제 김 비서님이시구나. 그 전에 그 인천두부 격리를 했을 때 제가 친조카처럼 아주 잘해줬었습니다. 예. 아 그 전에 공장 왔을 때 제가 저 김 비서 창문도 열어줬는데 기억하시죠? 그러시군요. 보기에도 선하고 참 좋아 보이십니다. 아이고 예, 감사합니다. 아 저 우리 이러지 말고 저 저랑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시는 게 저 제가 모시겠습니다. 예.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죠.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. 사장님은 안에 계실 겁니다. 아 사장님이요. 예. 그럼 저 이만. 아 예. 살펴가십시오. 아 그 참 나도 다음번에 태어나면 저 호텔 그 아들로 태어나야지 내가. 아이고 참. 아 그나저나 강상무 이 사람 이거 어디서 뭘 하고 있는데 이거 안 나타나는 거야 이거. 가만 있자. 캬바레가 어딘가? 아 저긴가? 요즘 사장님께서 매출이 떨어져서 아주 난리시다. 그러니까 넙치 데리고 요 앞에 새로 생긴 업소 가서 한번 둘러봐. 가서 일 만들지 말고 그냥 살짝 간만 보고 와. 알겠습니다. 어이 강 사장! 어이 뭐야? 아니 정태진 네가 여기 웬일이냐? 아니 강 사장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 강 사장을 묵사발로 만든 애가 왜 여기 있는 거냐고. 아 그 저 찬찬히 얘기하시고 왔으니까 일단 앉으세요. 야 어, 그래. 정태진 너 나가봐. 여기 같이 있는 거야? 그렇게 됐습니다. 무엇보다도 납품은 문제없이 하셨겠죠? 아, 그저 내 걱정하지 말고 강 사장이나 입 조심해. 공장은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. 자,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업소 구경도 할 겸 저 홀에 가서 한잔 하시죠. 아, 오늘은 안 돼. 에? 내 삼봉이 그 자식 때문에 얼굴이 내 요모양 욕골이 돼가지고 내 당분간 술 못 마셔. 에? 아니, 그보다 저 은희는 어디서 일하나? 은희는 또 왜 찾으시나? 아, 저 그야 성재... 아니, 아니, 이거 성재보다도... 아이, 그래도 저... 그래도 저 내 밑에서 일하던 앤데 내 얼굴은 보고 가야지, 안 그래? 씨... 야... 어이구... 아이고... 그 인천 두부공장 격리가 출세했네, 어? 이런 호텔에서 일을 다 하고... 여긴 어쩐 일이세요?
아유, 넌 비서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모르냐? 오늘 저 호텔에 두부 납품하는 날이잖아. 왜? 그 성재가 아니라 내가 와서 실망했냐? 아니요. 이런 데서 부장님, 아니 공장장님을 만나게 돼서 저도 반가워요. 아유, 그럼 그럼 그럼. 그 사람이라는 게 그 예정을 잊으면은 못 쓰는 법이지. 예. 저 성재가 오늘은 무진장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 내 다음번엔 보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. 예? 그럴 필요 없어요. 아니 왜? 아니 너희들이 싸웠냐? 그 다시 만나려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아? 공장장님, 부사장님 뵈러 오셨어요? 어이구, 이거 호텔에서 일하더니 그냥 그 눈치 하나는 무지하게 빨라졌구만. 어? 저 근데 저 부사장은 전에 봤고 그저 오늘은 그 사장님을 좀 뵐까 했는데 어디 계시냐? 잠시만 기다리세요. 은희야. 저 내가 지금 사장님 만나면 네 얘기 잘해줄 테니까 너도 그 사장님한테 네 얘기 좀 잘해드려라. 알았지? 에? 네. 그래. 네, 의원님.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. 무슨 일이죠? 인천두부에서 손님이 오셨습니다. 손님? 아내를 모시고 이 서류 좀 경리과에 전해주세요. 네, 사장님. 부장님, 안으로 들어오세요. 아이고, 예. 처음 뵙겠습니다. 저 이백수라고 합니다. 예. 어서 오세요. 로라 김입니다. 예? 로라 잉글리시? 아, 그 영어 이름이신가 보네요. 예. 네. 예. 자, 여기로 앉으세요. 아, 예, 예. 땡큐 베리 마치. 예. 오늘이 두부 납품하는 날인가요? 아, 예, 예. 제가 좀 전에 직접 가지고 오는 길입니다. 제가 따끈따끈하게 갖고 오느라고 제가 어찌나 빨리 달려왔는지. 예. 덕분에 호텔 손님들이 좋은 두부를 먹을 수 있겠군요.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까지는 뭘요. 저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게 제 도리죠. 예. 아, 그리고 저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리인데 제가 그 머지않아 인천 두부의 그 사장이 될지도 모르는 몸이라서요. 네? 아닙니다. 아, 그건 그렇고 저 사장님, 저 우린 비스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김 비서를 잘 아시나 봐요? 아, 아다뿐인가요? 저 애가 저 앞뒤가 꽉 막혀서 그렇지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합니다. 아, 그 영수증 하나는 기가 막히게 챙기고요. 예. 영수증. 아, 집사람 어디 갔어요? 잠깐 집에 갔어요. 아. 앉아요. 금방 밥 드릴게요. 아니에요. 배불러요. 오늘 호텔 납품하는 날이라 불량품이 있는지 일일이 상자별로 다 먹었거든요. 오늘 서울 호텔 납품했어요? 예. 아이고, 날이 더워서 두부 상할까봐 아주 비상이에요. 혹시 호텔에 누가 갔어요? 홍장장님이 갔죠. 근데 왜요? 아, 아니에요. 아, 이제 성재가 갔을까봐 그러시는구나. 걱정 마세요. 공장장 그 사람 서울 못 가서 환장한 사람이라 절대 성재 안 모를 거예요. 아이고, 근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안 오는데? 제가 집에 들어가서 빨리 내보낼게요. 예. 예. 서울호텔입니다. 김은희 씨 좀 부탁합니다.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? 여긴 인천인데 은희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. 어머님요? 아, 전화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. 사장님이요? 아,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저희 은희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. 예, 예. 아, 예, 들어가세요. 예. 사장님께서 찾으신 서류입니다. 이건 부사장 방에 놔둬요. 네. 참, 좀 전에 인천에서 김 비서 찾는 전화가 왔어요. 인천에서요? 어머님 전화였어요. 아, 네.
인천에 출장 갔을 때 부사장이 김비서 국밥집에 들렸다면서요? 네. 박 의원이 망가뜨린 시계도 부사장이 고쳐주고? 네, 사장님. 김비서, 부사장을 사적으로 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거예요. 그럴 일 절대 없을 겁니다. 처음엔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. 지금 외출할 거니까 최 실장한테 대기하라고 전하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누구 전화 올 때 있어요? 아니, 좀 전에 은희한테 전화했는데 자리에 없대서. 은희는 왜요? 그냥 잘 있나 싶어서. 근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귀에 익네. 누가요? 호텔 사장님. 아, 전화 목소리야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죠. 저도 가끔 우리 아버지 목소리 못 알아듣는데요. 그런가? 아주머니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높은 사람 있어요? 내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? 거봐요. 아주머니나 나나 높은 사람들은 알 리가 없죠. 네,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김 사장님 말도 일리가 있더군요. 어쨌든 이 사업에 물꼬를 든 건 김 사장님이시니까. 대화가 통하니 다행이군요. 아이, 그래도 우리도 손가락만 빨 수도 없는 노릇이니 사이좋게 5대5로 하시죠. 내가 왜 장 사장한테 양보를 해야 되죠? 그것도 절반씩이나?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? 내 얘기를 잘못 이해하셨군요. 내가 원하는 건 협상이 아니라 포기예요. 내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두 번씩 참는 성격은 못 되는데. 나도 길게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니 그만 돌아가 보죠. 네, 사장님. 손님 가신다. 배웅해라. 괜찮으십니까? 별일 없으니 그만 가죠. 당신들 뭐야? 사장님, 어서 타십시오. 잡아! 안전한 곳으로 피하셔야 됩니다. 최 실장이 위험하다니까! 어서 돌려왔어! 뭐야? 겨우 한 놈한테 당한 거야? 이런 머저리 같은 놈들. 당장 저 새끼부터 잡아! 예. 최 실장 어서 타! 야, 야. 예, 사장님.
네, 서울 호텔입니다. 김 실장입니다. 네, 김 실장님.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겠습니다. 최 실장이 좀 다쳐서요. 네? 최 실장님이요? 사장님께서 바로 오시라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저 많이 다친 건 아니죠? 네, 금방 갈게요. 무슨 전화인데 그래? 지금 최 실장님이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대요. 최 실장이 다쳐? 얼마나?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사장님이 바로 오라고 하셔서 지금 가보려고요. 그래? 그럼 나랑 같이 가지. 네. 최 실장 지금 막 잠들었어요.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? 너무 걱정하지 마요.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. 근데 넌 여기 웬일이야? 최 실장이 다쳤다는데 안아볼 수가 있어야죠. 김 비서 어릴 때서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동생이라고 했죠? 네. 김 비서만 괜찮다면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간호 좀 맡아줘야 되겠어. 그냥 간병인을 구하죠. 김 비서도 힘들 텐데. 아닙니다. 제가 옆에 있을게요. 그래. 모르는 사람보다는 김 비서가 더 나아. 최 실장도 그 편이 좋을 테고. 최 실장, 정신 차리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주고. 네, 사장님. 그럼 수고하고. 명호야, 가자. 큰일 났습니다, 큰일. 뭔데 이렇게 호들갑이야? 아이고, 정태가 다 했다고 합니다. 뭐야? 정태가, 알아듣기 쉽게 말해봐. 이거 사장님하고 영동 쪽에 간 건 아시죠? 그래, 알지. 아이, 거기서 영동 쪽 놈들한테 이거 당한 모양입니다. 애들 먹을까요? 아니야, 사장하고 같이 있었다면 무슨 조치가 있었을 거야. 일단 기다려봐. 예, 형님. 정태, 많이 다쳤어? 뭐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하던데 아까 호텔 앞에서 부사장하고 은희하고 급히 나가는 걸 봐선 좀 다친 것 같습니다. 현애, 정태 없으면 우리도 곤란한 거 아닙니까? 아니야, 차라리 잘 됐어. 정태 그럼 때문에 우리가 찬밥 신세했는데 사장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을 거야. 그래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? 부사장이 은희랑 갔다면서? 예. 됐어. 일단 우린 나중에 조용해지면 그때 가보자고. 캬벌에도 지켜야지, 응? 야, 그 서울 호텔인가 뭔가 막상 가보니까 그 별거 아니더만. 에? 제가 납품 확실하게 딱 하고 영수증 제가 잘 챙겨갖고 왔습니다. 그래, 별일 없이 무사히 마치고 왔다니 다행이네. 고생했네. 아이, 제가 누굽니까, 고모님. 인천 두부공장 공장장 이백수 아닙니까, 제가. 그 혹시 두부에 대해서는 별 얘기 없었어요? 아, 그 호텔 그 조리장인가 주방장인가 하는 뭔가 하는 양반이 그 우리 두부를 그 살짝 맛을 보더니 그 살짝 그 놀라는 눈치도만. 놀래? 어. 왜? 아, 왜긴 왜야. 그 머리털 나고 그렇게 맛있는 두부는 생전 처음 먹어보니까 그렇지. 맛으로만 보면 우리 두부만한 것도 없죠. 일이 잘 됐다는 다행이네요. 아이고, 잘 된 정도가 아니에요. 내가 가서 거기 사장님도 만나고 또 은희도. 왜 쓸데없이 은희는 만나? 아니, 저 그게 저 일부러 만난 게 아니고요. 그 어차피 그 사장 비서니까 그 어쩔 수 없이. 아이고 참. 아이, 근데 그 큰 호텔 그 사장이 그 여자더라고요. 어머머머머머, 그렇게 큰 호텔 사장이 여자란 말이야? 혹시 자네 또 사장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야? 아이고, 고모님도 참. 그냥 인사만 드리고 왔어요. 아이, 근데 그 참 인상도 좋고 그 전에 왔던 그 부사장인가 뭔가 그 인간하고는 완전히 그 다르더구만. 예. 조만간 아범이 직접 인사 한번 하게. 담당자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그게 도리야. 예, 어머니.
영주야. 오빠. 왜 이렇게 늦었어? 설마 지금 나 기다린 거야? 우리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? 천천히 마셔. 그러다 몸 상해. 그러는 넌 왜 그런 미련한 생각을 해?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. 농약이라니. 그게 말이 돼? 오빠 상관없잖아. 내가 죽든 말든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기억 안 나? 내 얼굴 보기 싫다며. 그건 그냥 화나서 한 얘기지. 너 잘못되는 거 나 못 봐. 알아. 그동안 내가 미쳤었나 봐. 사람 마음이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닌데. 나만 생각했어. 영주야. 걱정 마. 이제 나쁜 생각 안 할게. 정말이지?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아버지 어머니 얼굴 못 봐. 유학 간다며? 안 가면 안 돼? 이미 가기로 마음 먹었어. 왜? 은희 언니 못 잊을 것 같아서? 잊었어. 깨끗이. 은희 언니 만나고 싶으면 만나. 나 신경 쓰지 말고. 안 만난다고 했잖아. 그리고 은희 씨 만나고 안 만나고는 너하고 아무 상관없어. 늦었다. 먼저 들어와. 오빠 좀 이따 들어갈게. 그러다 취하면 어쩌려고. 좋아. 오늘은 실컷 마셔. 내가 오늘 오빠 책임질게. 네가? 왜? 내가 오빠 하나 책임 못 질까 봐? 걱정 마. 업고 못 가면 질질 끌고서라도 갈 테니까. 자. 오빠, 정신 좀 차려봐. 어? 미안하다, 영주야. 알았으니까. 정신 좀 차려. 이러다 진짜 통금에 걸리겠어. 오빠, 괜찮아? 어떻게 된 거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사장님한테 전화 받고 왔어. 정말 괜찮은 거야? 괜찮아.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위험한 일 아니라며. 이게 뭐야, 바보같이.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. 늘 있는 일도 아니고. 무슨 일이길래 사람이 다쳐? 혹시 싸운 거 아니야? 싸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. 거짓말 하지 마. 대체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? 오빠. 이런 일 하지 마. 무조건 하지 마. 은희야, 너 그만 들어가서 쉬어. 어? 나 혼자 있어도 괜찮으니까. 오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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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정신 좀 차려봐. 오빠. 아무래도 안 되겠어. 집에 전화해서 아빠한테 나오라고. 은희씨. 은희씨. 미안해요. 은희씨. 은희씨.
주에 뒤풀이가 있어서 좀 늦을 거야. 걱정 말고 먼저 자. 이제 괜찮으니까 출근했네. 사장님이 오빠 태어날 때까지 간호하라고 했어. 우리가 왜 여기 있어? 나도 잘 몰라.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. 어떻게 된 거냐니까? 개성 향후예요? 개성 향후회라고 있는데 예전부터 한번 나오라고 했어. 혹시 알아요? 아는 분이라도 만났지. 알겠습니다.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래야죠.